아, 얘기해봤는데 답이 없네. 계속 뭐 얘기해서 뭐 하겠어. 날짜만 기다려야 돼. 날짜 기다리면 끝내야지.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그럴 정도면 한번 이거는 좀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보니까 세뇌가 돼 있어.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너무 믿고 있고 그걸 맹신한다고. 다단계라는 그 의미도 모르면서 매도하지 말라고 그래. 내가 좀 신뢰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아는 건데 그게 무슨 다단계냐 얘기를 하라고. 왜 그걸 그렇게 나쁘게 말씀하느냐. 아니 이거는 이제 결과가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이고 손해본다. 아니 돈이 안 들어가는데 무슨 손해보냐고 그러더라고. 난 더 이상 내가 돈이 들어간 걸 안 한다. 왜 그렇게 응? 이것까지 못하게 하고 그거까지 하고. 아 지금 너무 지금 답답하고 지금 감정 너무 지금 아 실패한 사람 말 듣고 그러는 거야. 성공한 사람 말 들어야지. 어머니 어떡해. 속 시원하게 그냥 좀 가서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파악해보고 쳐보고 그리고 아니다 하면 그때라도 안 하면 되는 거지. 아 지금 이 통화 되게 독이 된 통화인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전화를 뺏어야 돼요, 지금 성혜 씨는. 아, 저기 전화 왜 이렇게 잘 터지는 거야? 아까 보니까 시골 같더만. 남편이 돈이 없어서 세대가 3천만 원밖에 안 된단다. 내가 뭐 한다고 이 8년 동안 개고생하게 가면서 차라리 빨리 헤어지고 새 삶을 살았었더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건데.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만 예언했으면 좋겠다. 어. 네가 내는 거지만. 와, 동생 맞아. 동생이 봐도. 근데 또 같이 사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또 마음이 그쪽으로 확 쏠릴 수가 있거든요. 맞아. 이혼했으면 좋겠어. 앞으로 미래도 안 보이고 심한 거니까. 그래, 조금 마음은 아프겠지. 어쩌겠어, 상황이 이런데. 이혼하는 게 맞기는 맞아, 솔직히. 내가 탈락하면. 어쩔 수 없지 뭐. 내 자식만 불쌍한 거지 뭐. 술을 정말 끊을 수 있을 것인가. 한 주간에 어떻게 술을 끊겠어요. 그리고 얘 미쳐가지고 안 돼. 아니 근데 우리가 처음에 첫 회 기대했던 건 조금씩 조금씩 서로가 합의점을 찾겠지라고 생각했잖아요. 이게 원점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못 했잖아요. 그러니까 새로 고치면 원래 지금 180도로 그려져 있는데 로고가 360도가 돼가지고 아 돌았구나 360도. 아 로고가 잘못됐네. 건서. 건서 뭐다 크대요. 제정신이 아니야. 할 수 있어. 변할게. 거짓이. 아내가 없어요. 아, 웃어봐. 죽이고 싶어. 자는 집 못 살 것 같아. 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? 저희 부부를 위해 진짜 신중하게 해볼 생각입니다. 정혜가 이혼을 할지 안 할지 그거 좀 그 목이 막혀. 아! 목이 막히지. 아, 난 저분은 좀 이제 무섭다. 귀엽네요. 지금 현실에 어떤 자기 처해 있는 거를 아직 분간 못하는 것 같아요. 다른 건 못해도 그것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100%인가 좀 의심이 조금 되기는 해요.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수순을 밟을 거야.